내가 너 살 빼야 된다고 생각하네. 그럼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아, 야, 우리 나이엔 예. 얘기해봐. 아니 그냥 이렇게 몸집이 있는 게 사람이 보기가 좋은 거야. 그치. 지금 딱 좋아. 그렇게 얘기하자. 오히려 다리가 가늘지 이러면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못된 거야. 나 살 못 빼게 하려는 거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생각이라고 하는 힘은 사실은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그걸 되게 만드는 힘이에요. 중요한 건 매일 해야 생각의 힘이 커요. 그리고 매일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당연히 달성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키워야 된다? IQ가 아니고 바로 생각하는 힘, 생각의 체력을 길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번 연습시켜보세요. 매일 같은 생각을 5분씩 하기. 네.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이 생각을 5분씩 하게 해보세요. 공부는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원래. 피아노 치는 애예요? 그러면 너 피아노 쳐, 피아노 쳐, 피아노 열심히 쳐야지. 뭐 은퇴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꼭 피아노를 쳐야 하지? 이 생각을 피아노 치기 전에 5분씩 하게 하세요. 그럼 어때요? 손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왜라는 질문에 답하게 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청소 무조건 시키지 말고 내가 왜 꼭 청소를 해야 되지? 이렇게 5분씩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한 달 후에 지가 알아서 착착 그렇죠. 집안을 정돈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틈을 안 주고 밀어넣죠, 아이한테.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공부하라고 했지. 공부하라고 했지. 계속 밀어넣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의 힘은 상실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로봇처럼 되면서 로봇가 내는 성적이 고3까지 좋았을지 모르지만 로봇가 더 이상 아니어도 되는 35세는 성적을 안 낸다니까요, 걔가. 그때는 생각의 힘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IQ 천재 아닙니다. 잊어버리세요. 어? IQ 천재는 원래 내 뱃속에서 나올 때 좀 결정됐기 때문에 그게 수정이 불가능해. 네. 근데 중요한 거, 내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수정 가능한 건 뭐예요? 생각 천재는 얼마든지 그렇죠. 가능해요. 생각의 체력을 키우는 건 가능해요. 자, 그래서 IQ 천재가 아니고 생각 천재를 키워라. 생각 천재를 키우기 위한 한 가지 방법 알려드렸어요. 뭐죠? 아이가 좋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칭찬을. 칭찬을 네. 성적 좋았을 때보다 더 크게 엄청나게 칭찬한다. 그럼 아이가 내 생각이 먹히는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 아이는 굉장히 그렇죠. 창의적이 되는 네. 거죠. 이게 가장 아이에게 아이를 생각 천재로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꼭 해보시고요. 어차피 제가 이 강의를 또 계속 하게 될 테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생각 천재로 키우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야, 근데요.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아인슈타인, 에디슨, 그리고 또 데카르트 뭐 대단한 사람들 얘기를 하셨지만 네, 네. 저는 오늘 선생님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정말. 선생님은 이 앞에 나오셔서 이 얘기를 이렇게 풀 때까지 네.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생각을. 이 얘기를 만드셨을까요? 보통 아 그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남들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그냥 말을 수술하는 줄 알아. 왜? 절대로 아니죠. 아닌가요? 수술이 아니에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이 생각의 체력이라는 강의는 제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거의 네. 한 1년 동안 고민을 했었고 사실 이 생각의 체력이란 강의는 제가 성인용 버전으로 만든 강의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30살 이후에 IQ 이미 결정났잖아요. 네. 직장에서 생각의 체력을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성공하는지를 네.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른도 어른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생각 체력이 강하면요. 네. IQ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엄마들이 생각의 체력을 좀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네. 훨씬 더 독특하고 재밌는 21세기가 원하는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걸 얘기한 거죠. 아, 진짜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들도 그리고 우리가 50, 60이 될 때까지도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네. 늙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생각의 체력을 반드시 키워야겠구나. 정신을 네. 바짝 차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할 거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원 전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희주 씨도 고맙습니다. 네, 60분 후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방송 보신 소감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김미경 원장님을 위한 응원의 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아동 출판 브랜드 아이세움에서 논술 명작 50권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